지난 시간에 너무 그 거창한 역사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되었을까 하고 의아스럽기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이 깨우침을 주었다. 아, 이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고정된 어떠한 그 사건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면 안 된다. 내가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전원철이라는 사람이 쓴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이라는 책이 있다는데 징기스칸도 결국 알고 보면 고구려 사람이다.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해서 징기스칸이 그런 그 조직력과 힘과 모든 걸 가지고 올 수 있었냐. 이게 정확한 계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고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거를 이제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봐야죠. 몽골도 결국은 인도의 무굴 제국에까지 그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얽혀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역사를 헛공부하는 것이다. 이건 또 내가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넷플릭스에 있는 한 시리즈인데 고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완전한 다큐멘터리인데 상당히 중요한 가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구석기 시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한 만년 전에 기후 조건이 그저 우리가 사는 문명을 키우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우발적으로 수렵 경제, 뭐 채집 경제가 시작되다가 뭐 마을이 시작되고 뭐 부락이 시작되고 추장 문화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실제로 만 몇천 년 전에 그 탄소 측정으로 정확하게 했네. 터키 같은 데서 나오는 유적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정교한 그 사원, 비석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가설은 이미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빙하기 이전에 찬란한 어떠한 이 지구상의 고문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뭐 아틀란타라든가 뭐 이런 저기로 하지만 하여튼 씻겨가고 수면이 높아지면서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사라졌지만은 그렇게 유치하게 인류가 유치한 데서 뭐 그냥 이렇게 하나둘씩 만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만년 전에는 그 이전에 빙하기가 덮치기 이전에 찬란한 문명에서 서바이브 된 유산들이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기로부터 찬란하게 빛을 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조선을 얘기할 적에도 그 옛날에 이러이러한 거에서 아주 빈약하던 뭐 문명의 씨앗들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고조선 문명은 스타트부터 조선 문명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에트바스가 있었다. 썸씽이 있었다. 이런 가설을 놓고 치밀하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대 문명을 회의하기 위해서 그런 말처럼 거꾸로. 가설은 대담하게 대담하게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소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증명을 구하라. 이게 호적의 말이지만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보는 이 시각은 아주 대담한 가설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대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통사적인 그런 몇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국의 역사라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계로 말을 타고 나가고 그야말로 동해안에서부터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돌쳐서 모스크바까지 그냥 가버리고 이쪽은 서해안으로 해서 쫙 해가지고 북경으로 해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고 이런 앞으로 역사가 금방 올 것이고 이제 이러한 데에 이 자라나온 세대들은 역사를 새롭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담한 가설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BTS가 별겁니까? 무슨 저 결국은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철저한 그 대담한 시장 개척과 대담한 발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후배들이 거기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줬고 이 학문도 이 서양 학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학문으로 해야 되고 이거 아까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 너무도 이건 당연한 얘기를 그걸 뭐 웃더라고. 이거 말이 되냐고 이게. 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징기스칸은 고구려 사람일 수 있어요. 그 고구려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모든 알고 있는 우리 고대사의 이거는 사실은 중림들이 망쳐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사마천이 이야말로 지독한 동북공정을 사마천이가 한 거예요. 자기네 시조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맹자만 해도 그 뭐 윤냉금이 순냉금이 다 이게 동이족인데 동이족 서이족 무슨 한족이라는 게 어디 있냐. 맹자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사마천이가 결국 자기 아버지 봉선제 못 가가지고 그냥 피토하고 죽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 자기 친구 뭐 이릉이 변호했다가 불화를 발리고 그 비참하게 아버지가 하던 유업을 한다 그래서 그걸 쓴 건데 위대한 작업을 한 거지만은 사마천의 관점이야말로 철저하게 없는 그 한족을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저쪽 시조의 신화부터 하은주라는 개념, 하은주가 있는 점도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딱 만들어가면서 그 줄기를 세운 거란 말이야. 한나라까지 쫙 그냥 황제로부터 한나라까지 한 통이다. 이게 완전한 동북공정이죠. 그리고 모든 건 다 그냥 남만 뭐 서이 뭐 동이 뭐 다 응? 북적이고 뭐 다 오랑캐로 그냥 몰아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꾸준한 그러니까 사기를 읽으면은 중화중심주의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북공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마천의 사기부터 철저하게 깨고 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역사가 열린다. 우리 역사라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남한테 도장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역사를 왜 남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개발되고 우리끼리 우리 후손들을 교육시켜서 깨우치면은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그들이 세계사에 공헌하게 되면 또 새로운 단군이 되고 새로운 홍익인간이 되는 거지. 무슨 놈의 역사가 어디 딱 고정된 과거 역사라는 게 어디 있는 거냐고.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인데. 다 거짓말이거든. 하여튼 너무 과하게 근데 하여튼 대담하게 가설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담하게 가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심하게 고생을 함, 아니 고심해서 그 테마를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도울TV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도울TV가 그래서 좋은 거란 말이야. 저기 보면은 이게 간산이잖아요. 위에 양효가 있고 음효가 두 개 있으니까 이게 간괴고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손하단이라고 해서 밑에 하나 끊어지고 이게 풍이란 말이에요. 풍이라고. 딴 때는 목으로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로 나와요. 대상전이라고 하는 이 작자는 난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산이 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그 바람이 밑에서 쉬 불면은 여기서 쉬 돌아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람이 쉬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폭풍이 촥 끌리면은 잎새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막 뿌리가 뽑히고 막 이 홍수가 나고 뭐 하여튼 이런
변화가 온단 말이야, 이게 좀. 산 밑으로 바람이 쉿 간다. 그게 고의 형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일이 많이 생겨. 이게 바람이 쉿 불이간 변화가 오는 거야, 지금. 바람이라는 거. 어? 사실 바람처럼 고마운 게 없거든. 바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생명이 탄생을 못 해요. 바람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바람이라는 게 이 신기, 모든 신성함이라는 건 바람이거든. 그러니까 노래도 풍이라고 그러잖아. 바람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노래를 정풍, 정나라 노래를 정풍, 제 나라는 제풍, 이렇게 풍, 풍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바람이 불어서 변화가 오는 거야. 바람이 불어서 변화가 오면 이 변화가 이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는 이 괴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진작을 시키고, 여기 막 오두막집이 무너진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홍수에 쓸려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진민을 하고, 본인은 군자니까 본인은 육덕, 자신의 덕을 길러라. 내면을, 내면의 덕을 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 뭐라면 곡괴는 원과 형이 들어가 있네요. 원과 형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리더십이, 원천적인 리더십이 있고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이때는 뭔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천을 건너는데 리가 있다. 어떤 새로운 벤처를 해라 이거야. 그 하기 전에 선갑 거기 3일, 응? 후갑 3일, 하기 전에 3일 전부터 신중하게 기획을 하고 그걸 실천을 해서 3일 후까지 마무리를 해라. 그러니까 선갑 후갑 3일 이거는 그냥 내가 여기 다 자세하게 제 책에 297페이지와 298페이지에 곡괴라고 하는 거는 벤처를 또다시 새로운 벤처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초류 이거는 아주 패기에 찬 젊은이의 모습인데 부지고, 여기서는 아버지가 쌓은, 이게 지금 모지고 쭉 이렇게 쭉 여기 이 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한무제 때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한무제 문제나 똑같은 얘기인데 아버지가 쌓아놓은 부패, 이게 부지고라고 하는 게 아버지 때에 쌓인 벌레들이라는 게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은 그 전대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줄기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계승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주역의 위대함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새롭게 근간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건 이 그대로 이어만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패를 혁신한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정조도 그 딱 등극을 하자마자 그렇게 했거든. 등극하는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백관이 쫙 있는데 그 말 하는 게 오싹 하는 거지. 거기 사도세자를 죽인 놈들이 쫙 깔려 있는데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뭐냐면 등극하기까지 약속이 있거든. 뭐냐면 너를 등극시켜 줄 테니까 네 아버지 사도세자 얘기는 꺼내지 마라. 사도세자 얘기 끄면 우리가 죽는다. 영조도 네가 왕으로 살려면은 절대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아라. 유언이에요. 응? 영조가 유언이거든. 근데 정조가 딱 앉아가지고 왕의 의자에 딱 앉아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첫 소리. 과감한 거야. 그런데 정조가 과연 그걸 지켰냐? 못했어요. 여린 거지. 그러려면은 그 다음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 주인님들 나와. 그러고서 이제 하나씩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강인한 모습을 지니지 못했죠, 정조는. 아버지의 비극을 초래한 그것을 바로 잡든가, 과감하게. 그러면서 강한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일을 싹 없던 걸로 하고 자기 일을 과감하게 새롭게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둘 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원성만 쌓고 거기다가 저 아버지 능만 옮기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 정당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하고, 그건 뭐 아무도 뭐 자기 아버지 묘를 옮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야. 화성이라는 건 그 뭐 수원 사람들은 그 장사를 해 먹을 거리지만은 우리가 그거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의 부지고를 가냈어야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지만 그거를 처분을 했어야 돼. 그래서 이 주역이 하는 말이 이런 아들을 두는 아버지는 행복하다. 거기는 허물이 없단 말이지. 이런 아들이 있는 애비는, 여 고라는 거는 여기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죽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아들. 모든 아들이란 그거죠. 아버지의 그 사업을 근원적으로 바로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위태롭기는 하지만 끝내 이런 초륙이 끝내 길하다. 그러니까는 주역은 개혁적이란 말이에요. 세계 고대 문명에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 뒤엎으라는 얘기하는 게 구약에 한 구절 있어요. 아브라함을 따르고 아브라함의 지혜를 다 배우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고를 뒤엎어야지.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고전이 역을 싫어합니다. 절대적인 절대자를 숭배해야 되고 기존의 질서에 복속하는 인민을 만들어야 되니까 경전이, 모든 고대의 경전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고대 경전 중에서 오로지 역 하나가 변화를 가리키고 혁명을 가리키고 전통을 뒤엎을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 문명을 따라오려면은 서양 문명은 그냥 길가메시부터 다시 다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행복한 전통을 가지고 있냐. 내가 일본에 와서 공부할 때도 니온쇼키 같은 거, 일본 서기 같은 거 읽으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치밀하게 자기 과거의 역사를 날조를 했던 무엇을 써놨구나. 그러니까는 왜 우리는 상국 유사라든가 이렇게 엉성하게 이거 써놨냐. 근데 가만히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생각하니까 상류사가 엉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이 일본 서기같이 세밀한 구라를 만든 경전을 우리 선배가 남겼다면은 우리는 그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경전도 우리가 그저 단군 얘기 있고 호위인간 이건 끝나지. 그걸 세부적으로 그냥 뭐 금법이고 뭐가 해서 해놓으면은 어떻게 숨을 쉬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갖 구라가 아무 때나 난무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진취력과 새로운 문화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지. 어떻게 그 혹독한 2차 세계전 전체를 통해서 쏟아본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6.25 때 퍼붓다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폭탄 세례를 받고도 끝도 없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정치하는 놈들이 그냥 다 이 자산을 까먹으려고 환장해가지고 지금 온갖 부패를 또다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안 그렇다. 그렇지. 아버지의 부패를 청산해라. 구인은 엄마의 부패를 청산해라 이거야. 엄마도 부패 똑같다 이거지. 엄마로 인하여 생긴 묵은 부패의 고리들을 다 청산해서 집안의 대관을 바로잡는다. 이것도 철저한 부패의 청산이죠. 그러나 엄마의 부패는 어디까지나 이 아버지 부패하고는 좀 질이 다른 거겠죠. 또 인간적이고 그런 거니까 그거를 점까지 칠 필요는 없다.
너의 굳건한 상식에 따라서 엄마의 부패는 아름답게 처리해라. 아름답게 처리해라. 구삼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쌓인 누대의 그 부패를 청산한다. 후회스러운 일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허물은 없다. 이게 대체적으로 고꾀는 이게 나쁜 꾀인데 좋단 말이야. 이 효사들은 보면 희망을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육사는 이게 유약해. 음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그 부패를, 아버지의 부패를 청산하는 자세가 느슨해. 여유로워. 과감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은 항상 후회할 일이 생긴다. 그런 거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숙패를 과감하게 단절시키지 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유고는 이거는 전체 교회의 중심이고, 이거는 아주 군주의 입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리나라 재벌 기업도 자기가 딱 총수가 되면은 아버지 때의 모든 쌓인 부패들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예로운 리더십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부패를 청산해라. 개혁의 중심에 서라. 그래서 역사에서 위대한 영예를 차지하게 되고 후세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참 우리 역사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내가 봐도 유일하게 정조인데, 그 정조는 인류사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인류 역사에서 정조만큼 유식한 사람은 없어요. 정조는 천하의 문장가고 지식의 범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조 시대 때 그 많은 학자들이 나왔잖아요. 정약용이니 여러분들 아는 뭐 모든 그 대학자들이 정조 시대에 나왔거든요. 그러나 정조는 핵심적인 개혁을 못했다는 거지. 핵심적인 개혁을 못했어요. 아,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사도세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또 뭐 그럴 수도 없겠지. 여기처럼 자기 엄마가 홍씨들, 그게 이 모지고라는 게 이 사도세자는 똑같이 있는 거거든. 이거를 간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못하니까 해경궁 홍씨나 아 정순왕은 물론 그 아주 싸가지 없는 인간이고 정말 정순왕은 말이 안 되는 젊은 애가 그건 정말 뭘 모르는 애야 걔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그 저 사람들 박해만 하고 이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오늘에 이렇게 사악한 기독교로 만든 거는 사실 정순왕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괜히 사람 죽여가지고 그냥 순교자 뭐 하고 이러다가 점잖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이 유치한 로마 초기식 기독교를 우리는 처음부터 이 정순왕후 때문에 그게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거거든. 순교자 기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보수 기독교가 된 거죠. 근데 해경궁 홍씨도 그 써놓은 거 보면은 참 별로 우리 쓸 문장을 쓴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쓰려면 안 쓰는 게 낫지 아예. 그러니까 해경궁 홍씨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조는 그저 자기 엄마 그 생일 잔치나 해드리고 수원에 모시고 가서 뭐 별궁에 잘 이렇게 대접하고 정조급에서 할 짓들이 아니지. 국가에 돈을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수원까지 화성 행차를 그렇게 거창하게 예산을 들여서 그럴 시기가 아니었거든. 그 우리나라 그 당시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절에 정약용이 같은 사람을 딱 그냥 그 돈으로 그냥 파리 선교회에서 연락해서 솔본드 대학에 유학시켜가지고 그냥 천문학 수학 그냥 모두게 다 공부해가지고 와라. 그럴 시기에 이제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참 우리가 역사를 나는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상구는 뭐냐면 이 사람은 양요로서 고의 사업이 끝나는 자리라서 부패와 무질서가 청결되고 고결한 질서가 자리 잡는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상구에만
고라는 글자가 없죠. 글자가 없어. 그 여기서 뭐냐면 왕후 이 사람은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고결하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후를 섬기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아주 고상하게 적폐청산의 일을 객관적이고도 숭고한 사업으로 사심없이 추진시킨다. 고결하게 추진시킨다. 그래서 천하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얻는다. 상구도 이 부패청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예로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점쳐서 이 효사를 만나는 사람들은 일들을 일단락 짓고 물러나 평안을 향수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곡괴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부지고로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대단하죠. 곡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우리 역사, 특히 역사의 리더들은 항상 전대의 부패를 청산해야만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거죠. 이거는 주역은 역시 여러분들이 이건 알파 오메가 혁명의 서다. 알파 오메가 정말 혁명의 서다. 우리 동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린 너무 몰랐다라는 건 이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책인데 이게 엄청나게 증보판을 해서 사료 나왔습니다. 연보가 대대적으로 보강이 됐고 뒤에 내의 연설문 같은 게 다 같이 이번에 실렸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엄청 보강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4.3과 여순 민중항쟁을 총체적으로 조감하고 결국 해방 후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국 제가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현대사가가 된 거니까요. 증보 개정판, 요리는 빨갛게 쓰여진 건데 증보 개정판이 시중에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